안 지겹냐 포기해라 말하지 마십시오. 뜰 때까지 할 거라니까. 포기해 타우르마시스 이 개새끼야. 네가 먼저 뱉어 임마. 나 네가 줄 때까지 여기서 안 가. 어차피 네가 질 거야. 빨리 내놔. 너만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115시간을 처박으며. 쿨벌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서버 1위는 힘들겠지만 무적 1위 노리시나요? 아니요. 저는 랭킹 욕심 없습니다. 경쟁 고통이고요. 편집할 시간 뺏기고요. 잠도 못 자요. 딱 선발 때 컨텐츠 빨리 유튜브 뽑을 수 있을 정도만 유지할 생각입니다. 포기해 타우르마시스 이 쓰레기 같은 자식. 몇 개였지? 0, 50, 100, 190? 영원을 살 듯? 토비, 난 무조건 2번 해야겠다. 0, 50, 100, 190. 난 2번! 슛! 예스! 50만원 당첨! 반의 반값이잖아. 아, 너무 싼데? 100만원 줄게. 금비? 이거는 훈지해야 되는데? 금비 훈지 받을 사람 찾아오는 어쌔신 한 명 선착순. 식어버린 호떡님은 내전 수리검 있으니까 오면 금비. 한 명 오면 금비. 대머리! 또다시 꽃갈모자. 124번째 꽃갈모자. 15시간 32분 만에 가져갑니다. 아니 15시간이 아니고 115시간 32분 만에 오면 금비. 어? 어? 야 뭐야 이거? 한손도끼 공격력 주문서? 이건 뭐야? 나 뭐 잡아서 뜬 거예요? 한손도끼 공격력 주문서? 한손도끼? 이게 타우한테 뜬다고? 원핸드 X? 진짜야? 이게 떴다고? 아니 아니 유튜브 그 되돌리기로 봐주세요. 아 좀 믿으라고. 아니 이... 둘이서 사냥이요? 이 맵은 둘이서 사냥 못해요. 하면 젠이 너무 없어요. 솔로 사냥터 파밍 사냥터예요. 표충 해올까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대를 노렸어. 아 아니라고 해줘. 아니라 아니잖아요. 진짜예요? 아니 씨. 아니라고 해줘. 아니 선율이는 그러는 아이 아니에요. 그 자파상점에서 충전하는 거긴 해 선율아. 자파상점에서 선율하는 거자 충전하는 거잖아. 그 뭐 실수로 뭐 팔았다고 막 그러진 않을 거잖아. 아니 그래도 우리 알바녀가 여태까지 일한 시간이 얼만데. 아 봐봐요. 아, 없잖아요. 이브라이 구리면 오는 길이네. 그쵸? 뭐 의심하던 새끼들 뭐냐? 난 의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냥 처음부터 믿었지. 야 어떻게 우리 선율이를 의심하냐. 의심할 사람이 따로 있지 임마. 어? 에휴. 에휴. 채널 채팅이 좀 이상하긴 해. 아 의심 안 했잖아요. 저 진짜 의심 안 했어요. 저 진짜 의심 안 했습니다. 아 뭐야 얘들아. 에휴. 야 의심할 사람을 해라. 다음부턴 사람 갈아가면서 의심해. 어? 내 전 한 통 500이 가능한가요? 뭔 500이요.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어? 1100 얼마가 기본인데. 선율이한테 600에 산다고 사는 중이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자꾸 자극하지 마십시오. 무력을. 어? 뭐야 이건. 본인? 옵션이? 뭐가 잠깐 되게 휑하다 근데. 와 이게 9통이 비니까 진짜 휑하네. 21? 일상? 일상은 잘 안 팔리던데. 일상은 그냥 상점에 파는 게 맞겠지?
엔자 대모야, 대모에는 프로페시아 대모리는 효과 없음. 네? 전 탈모이니까 효과 있죠.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고요? 아, 아니, 뭔 소리예요? 아, 봐봐. 아, 참. 뭘 자꾸 의심하고 그러냐. 의심하는 사람들은 강퇴 좀 할까요? 에휴. 야, 선율이는 끝까지 가는 멤버인데, 어? 중간에 의심하는 새끼들은. 에휴. 봐요, 봐요. 바로 오잖아. 어? 사냥하라고. 왔어? 봐요. 혹시 뭐 상점에 실수로 판 건 아니지? 봐요. 다 돌아오잖아요. 어, 근데 그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 그랬어? 누가. 아, 채팅창에서 너 진짜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 되게 음해하고 시기 질투하더라. 예뻐서 그런가? 음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야, 봐요, 돌아왔잖아, 어? 휴! 사냥 좀 해볼까? 충전 다 됐네. 백원님, 점프샷 하면 드랍률 낮아지니까. 대머리, 드디어! 드디어, 140번째 핑크문 꽃갈 모자, 123시간 50분 만에 가져갑니다. 어, 이건 좀 또 기록적인 일이죠. 드디어 140번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다가 꽃갈콘 100개까지 못 먹겠어요 라는 말을 하던 게, 네, 어제, 마치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런 영광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어, 신전 알바녀 겸, 네, 저희랑 되게 게임 오래 하고 계신 차선율님이 PC방에서 PC방에서 켜놓고, 메이플랜드 켜놓고, 담배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학생 두 명이 차선율님 계정에 있는 템을 다 뿌리는 바람에 지금 CCTV 확인하고 뭐 경찰서 가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홀딱 벗고 있어요. 홀딱 벗고 템도 지금 새로 사시는 중이거든요. 막 고압으로 막 뭐 삽니다 뭐 삽니다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한동안 채팅을 안 하시다가 아까 내 여기 아까 전에 네, 밤 9시 전에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우리 선율량 템 많이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500만 매소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번에 나눠서 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이 수수료 때문에 돈을 적게 주는 게 좋습니다. 이 100만원 밑으로 여러 번 거래해주는 게 좋아요. 아, 진로 사왔어요? 잘했어요. 성공해서 갖겠습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다음. 또 뭐 거래하러 오신 분 있나요? 제가 지금 아우, 닉네임이 쉽지 않은데? 에큐에르 이거 산다고요? 파라다오 이거 얼마야? 잠깐만. 보르털님 기다려보세요. 보르털님 기다려보세요. 제가 그 시세 좀 보고, 예, 그 정가에 판매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거래 게시판에 왜 레퀴에르, 레퀴라고 쳤을 때 왜 아무것도 안 떠요? 여기엔 안 뜨나? 거래 게시판에 없나? 포럼에 있는 건가? 아니, 제가 보고 그냥 정가에 팔라 그랬는데. 레퀴에르라고 끝까지 쳐붙이면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요? 레퀴에르. 어, 레퀴에르라고 치니까 나와. 와, 누구냐? 순재냐? 28만원에 파는데? 야, 야, 이거 30 안 해. 28만원에 파는 애가 있네. 아, 이거 30이면 비싸. 이거 25만원. 5만원 팬심 담아서. 아, 좋죠. 비싸게 사죠. 고마워요. 우리 보르탈님이 다시 닉네임 진짜. 아유, 영상 찍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이디 예쁜 걸로 해와야지. 야, 형, 내가 아까 20에서 5에서 30이라고 했을 땐 안 판다고 꺼지라고 했잖아. 아, 써니테나 미안해. 너가 사기꾼 같이 생겨서 그만. 뭐야 이거? 공사하면 어패사. 아, 내가 또 전문인데. 야, 근데 이거 오늘 올린 영상에 같은 내용이 있긴 함.
다시 만들어 달라고? 오케이. 그럼 우리 다시 마야의 집으로 갈까? 그때 너 과거의 차선율을 제물로 성공해 보자 우리. 방금 유튜브에서 저 사람 개망한 거 봤다고요? 뭔데? 선율아 또 속냐? 아니 진짜 시청자들 너무 웃긴 게 뒤에 배경이 아니 신전에서 대머리 기어 나오니까 아 이 새끼 뭐지? 황금충 먹었나? 뭐 하나? 하고서 3분 만에 600명 들어오는 게 웃기다. 아 이 새끼 뭐 먹었나? 하고 3분 만에 기웃기웃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당연한 거죠. 저였어도 그럴 듯.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자 대머리입니다. 이번에 차선율 양이 그 템 뿌리고 튀는 학생들한테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로목도 새로 만들어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매수를 조금 도와줬고 이 친구 이제 가져와가지고 한번 질러보려고 합니다. 제 거는 이제 식어버린 호떡님의 군호목이랑 제가 가진 군호목이랑 매수를 더해서 샀어요. 근데 이제 차선율 양은 원래 군호목, 09노목을 끼고 있었는데 지금 다운그레이드가 됐죠. 이걸 이제 14, 11 혹은 9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온 거 아닌가요? 그쵸! 과거의 차선율 양은 여기서 05였냐 07이었냐? 그때 몇이었지? 그때 존망했는데? 이번에는 잘 될 거야. 어 그래 그래 이번엔 잘 될겨. 이번에는 뭐 전 굽지 말고 바로 가면 바로 다 붙지 않을까? 가볼게. 야 왜 지난번보다 더 좋된 것 같지? 엄청난 확률 뚫기 전문이긴 한데 내가 과거보다 조금 아쉽네. 그래도 이거 받고 힘내. 차비도 하고. 소주 30병 들키겠다는데요?